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스타 셰프. 안녕하세요. 정호영입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자, 셰프님, 그 집밥을 챙겨 먹는 이유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 역시도 이제 요리할 때 맛있으면서 또 영양학적으로 잘 맞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가 만들게 된 요리가 있어요. 자,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최협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있으면은 음식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오늘 만드는 요리는 마를 이용해서 개운한 맛을 살린 마 깍두기하고 마 우동입니다. 와, 정말 이게 다 드시면 맛있구마!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메뉴 고민도 해결되고 건강도 챙기는 오늘의 요리 재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 흔히들 알고 있지만 이 마를 이용해서 깍두기를 담으신다고요? 예, 아무래도 그 마의 끈적끈적한 부분이 정말 그 몸에도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저희 최유비에서는 깍두기를 콜라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본 적도 있거든요. 콜라비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예. 뭐 순무로도 많이 담그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사실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마를 이제 일단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네. 흙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마를 이제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주시면 썰면 됩니다. 예. 한 정도 하셔가지고. 야, 끈적끈적거리는 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 자체를 한 4등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마다라고 하면 우리가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또 잘 안 챙겨 먹게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마잖아요. 예. 이 마를 이제 좀 갈아서 먹고 이렇게 우유 같은 데 갈아 먹으면 위에도 좋고. 예. 이렇게 한데 이렇게 이게 또 잘 챙겨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몸에 좋은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를 이용해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이거 잘 보시고 깍두기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파를 조금 이렇게 송송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이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재료를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럼 끝나는 건가요? 예, 그 양념을 묻혀 만들고 아까. 네. 뭐 항상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재료에다 양념을 먼저 넣어버리면. 예. 맛을 바꾸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이런 볼에다가 양념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맛을 본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는 거죠. 아. 그럼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들죠. 그럼 이건 이제 새우젓이에요. 그렇죠. 새우젓인데 위에 국물만 이렇게 떠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새우 건더기를. 예. 넣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예, 건더기를 안 넣는 이유는 이제 건더기를 넣으면 이렇게 좀 개운한 맛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물만 넣으면은 좀 개운한 맛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지저분한 거를 좀 없앨 수 있어요.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새우젓 국물로만 간을 하게 되면은 깔끔하고 개운한 맛,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하게 또 요리하실. 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을 넣고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혹시 지금 여기에는 네. 지금 새우젓 국물이 들어갔잖아요. 네. 뭐 까나리 액젓이라든지 다른 게 혹시 들어가도 괜찮나요? 아, 그런 거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취향에 따라 넣어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새우젓이 이제 깍두기랑 제일 잘 어울려서 네. 예.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강이랑 술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만 이제 색깔이 이제 생강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생강의 1이라고 하면 술을 이렇게 3대 1 정도 3대 비율로 1이네. 해가지고 믹서 같은 데 갈은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침전 이제 밑으로 생강을 가라앉고 술에는 생강 향이 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설탕.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막깍두기에 네. 양념을 다 만든 거죠? 예, 이제 깨까지 넣으면 이제 양념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썰어놓은 말을 묻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뭐 깍두기나 김치 만드는 것보다도 예. 더 간단하게 보이네요. 예, 따로 이렇게 절일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묻히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뭐 김치나 깍두기 뭐 숙성시킨다라고 하잖아요. 예. 요 마 깍두기도 뭐 냉장고에 뭐 며칠 놔둬야 뭐 맛이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게 이제 이게 드셔보시면 마의 이제 식감이 처음 이렇게 묻혔을 때가 가장 좋고요. 아. 좀 이제 냉장고에 숙성을 시키면 간이 배어들면서 좀 깊은 맛이 나긴 해요. 아. 자, 뭐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예. 저는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끈적거리는 이 모습이 예. 이게 화면으로 제가 지금 모니터로 보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간편하고 쉽게 막깍두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입맛 잡고 건강까지 잡아주는 막깍두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마우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마특집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동 하면은 예. 일단 그 기본 국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랑이 포로 국물을 내는 거죠, 다시마랑. 네. 그래서 이제 국물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국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찬물에서 이제 다시마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다시마에는 이렇게 막 좀 불순물 같은 게 묻어 있는데 이 하얀 성분은 이 다시마 특유의 이제 감칠맛을 내주는 성분이라 이걸 닦아줄 필요 없어요. 아. 그냥 마른 행주로 이렇게 털어내주고. 불순물만 털어내주고 이렇게 찬물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 마 우동을 좀 전에 만들었던 마 깍두기와 함께 먹으면 예. 정말 맛있겠네요. 다시마를 끓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팔팔 끓이면 안 되거든요. 아. 다시마 자체를 팔팔 끓이면 이 감칠맛이 나오는 속도도 느려지고 예. 그리고 점액질이 생겨요. 국물이 맑게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온도는 60도에서 한 70도 정도 아.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기포가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한번 이렇게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냥 열탕 있죠. 예. 그 정도 느낌으로 아. 은은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이렇게 감칠맛이 다시마 이렇게 맛있는 맛이 잘 빠져나와요. 예.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미리 좀 끓여놔 예, 다시마를 끓이고 있는데 있죠? 예. 이렇게 기포가 올라올 정도가 아니고 거의 기포가 안 올라오는 은은하게.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끓이시면 되냐면 이 다시마를 이렇게 건져 보세요. 예. 건지고 손톱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다시마가 들어가는 여기 손톱 자국이 예, 날 정도로 자국이 나거든요.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 정도만 딱 우려내면 다시마를 딱 건져주세요. 네. 건져주시고 그다음에 가다랑이 포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가다랑이 포는 사실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네. 더 진하게 우러나와요. 아. 국물이 진한 국물을 만들고 싶으면 사실 많이 넣으면 좋은데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 이게 비싸요? 야,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만드는 과정도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가격이 비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두시면 네. 이렇게 가다랑이 포 국물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네, 미리.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국물이 있거든요. 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향 한번 맡아보세요. 익숙한 이제 일본에 가면 이렇게 익숙하게 향입니다. 나는 네. 향이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냄비에다가 맛간장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드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우동이 아니고 네. 차가운 우동 있잖아요. 아, 냉우동인가요? 네, 네. 냉우동을 하려고 이제 냉우동 소스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네. 이 간장이에요. 간장을 넣고 그리고 설탕. 설탕. 예, 네, 설탕을 넣고 이거는 맛술.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이 녹을 정도만 해서 냄비에 끓여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네. 설탕이 녹을 정도면 네. 그 여기 맛술에 들어있는 저것도 알코올도 날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끓이는 동안 예. 우동 면도 한번 삶아볼게요. 드디어 면을 예. 삶네요. 면을 삶을 때는 좀 물을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이 팔팔 끓을 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제 보통 이런 생면은 삶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오늘 같은 면이면 한 14분에서 5분 정도 삶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생면이 없으실 때는 네. 그 마트에서 파는 냉동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삶아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한 2분에서 3분? 2, 3분 정도. 예, 그 정도만 삶아도 충분히 가정에서 이제 드실 수 있게. 마트에서 파는 면과 생면 뭐 맛 차이가 좀 많이 큰가요? 보통 그 마트에서 일단은 그래도 생면으로 만든 게 가장 이렇게 맛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냉동면은 뭐냐면 이런 생면을 한번 삶은 걸 그대로 얼려서. 급속 냉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금방 간편하게 드시기 좋고 그래서 처음에 면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팔자로 저어주는 거예요. 팔자로 젓는 이유가 있나요? 네, 팔자로 저어주면 이 네. 면이 꼬이지가 않고 이 안에서 잘 삼겨요. 면이 안에서 팔자로 이렇게 네. 아이고 내 팔자야 네. 이 안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헤엄칠 수 있도록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거를 이제 한번 끓이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물하고 예. 이거를 섞으면은 그 막국물이 되는 거죠. 아. 이 간장이 막간장이 하나예요. 아. 하나가 들어가면 나머지 이 가다랑이 포 국물을 네 개를 넣으면 희석을 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밖에서 흔히들 먹는 우동 국물을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이거는 냉우동 소스를 만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차갑게 식혀서 해주시면 네. 그 이제 냉우동이랑 잘 맞는 우동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 소끔 식힌 가다랑 허브와 소스를 섞은 소스를 미리 좀 식혀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준비할 게 네. 마우동이니까 마를 넣어줘야 되죠. 마가 들어가야죠. 예. 마는 뭐 네. 그냥 일반적인 강판이면 되는데 마가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미끄러워요. 네. 미끄러우니까 이런 키친타올로 이렇게 끝에를 잡아주면 갈기가 쉽죠. 아 쉽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이런 강판은 마를 깎을 때 좀 유의해야 되는 게 네. 마에 좀 지저분한 부분이 들어가면 네. 이런 마를 갈았을 때 이 마 색깔 전체가 변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 굉장히 까다롭네요. 예, 그만큼 또 이제 몸에도 좋기 때문에 예,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이제 갈아주시고 네. 우동 위에다가 살짝 올려줄 실파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저도 이제 최우비 MC를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예. 이 요리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예, 생각이 들면서 배우는 즐거움도 있고 예. 요리를 해봤을 때 이제 좀 맛있게 나오면 더 재미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좀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또 잘 안 되면 그게 또 재미가 없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요리 시작할 때 좀 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 김을 좀 올려주려고요. 가위로 이제 김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냥 적당한 길이로 얇게 얇게 이런 식으로 김이 이게 얼마 안 들어가도 또 우동에 빠지면 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예,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우동 면만 삶으면 완성인가요? 삶아서 이렇게 접시에 담으면 완성입니다. 와, 자 그럼 저는 예. 오늘 이제 완성에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완성 접시를 아, 제가 가져왔는데 예. 와 오늘 이 뭔가 이거 세수대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세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예. 와. 또 이제 그릇이 이렇게 좀 큼지막한 데다 이렇게 먹으면 예.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좀. 일본에서는 뭐 우동이라든지 카레 예. 우동 같은 걸 먹게 되면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이제 좀 우동을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어서 아. 그 배부르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양이 많으신 분들 막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그릇에 많이 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작은 그릇에 조금 담는 거는 괜찮으니까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래도 이런 그릇에 대접받으면 예.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동 면은 예. 삶아서 얼음물에 이렇게 차갑게 식혔어요. 예, 저희가 그러면 예. 이거를 이제 담는 것도 좀 이렇게 예쁘게 담아줘야 되니까 이거를 좀 정성스럽게 한 가닥씩 이렇게 아. 사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희는 예. 차게 지금 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차게 먹는 냉우동인데 예. 아 나는 그래도 따끈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차가운 작업을 안 하고 예. 따뜻해졌을 때 그냥 담가 드시면 예.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국물 자체가 이거랑은 또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른데 아, 다른가요? 예. 예. 살짝 다른데 그 막국물 내는 거나 이런 거는 비슷해요.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물기를 쫙 빼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야, 담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정석이다. 와. 이렇게 해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 위에 이제 말을 올릴게요. 네. 혹시 이 마 우동은 일본에서도 이렇게 드시나요? 예, 일본에서는 정말 흔한. 더 많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바로 올려주시고 야, 건강 우동이네 예. 진짜. 그리고 이제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노른자만 살짝 올려주시고 그리고 실파. 와, 이 마 위에 달걀 노른자 올라가 있으니까 예. 달걀 후라이가 올라간 느낌이에요. 예.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을 아까 썰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의 느끼함을 네. 이 고추냉이로 살짝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갑게 식힌. 차갑게 식힌 이 소스를 이렇게 살짝 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 마와 탱글탱글한 우동면이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깔끔한 맛에 반하는 마우동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르게 즐기는 마 깍두기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새우젓 국물로 간을 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해야 양념이 깔끔하고 개운한 맛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이 일품. 마 깍두기로 별미 반찬을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마 깍두기와 마 우동을 다시 살펴볼까요? 마 깍두기는
먼저 많은 필러로 껍질을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송송 썬 실파, 새우젓 국물, 다진 마늘, 고춧가루, 생강술, 설탕,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마를 넣어 고루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마깍두기 완성! 마우동은 우선 냄비에 찬물, 다시마를 넣어 약불에 은은하게 끓여줍니다. 다시마가 부드러워지면 건져낸 뒤 센불에 살짝 끓여주세요. 기포가 올라오면 불을 끈 뒤 가다랑어포를 넣고 5분 정도 우려내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간장, 설탕, 맛술을 넣고 은은하게 끓여 맛간장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물에 우동면을 15분 정도 삶아주세요. 맛간장에 밑국물을 섞어 우동 국물을 만든 뒤 차갑게 식혀주세요. 껍질을 벗긴 마는 끝부분을 키친타올로 감싼 뒤 강판에 곱게 갈아줍니다. 실파는 송송 썰고 김은 가위로 가늘게 잘라주세요. 그릇에 삶은 우동면을 담고 간 마를 올려줍니다. 여기에 달걀 노른자, 송송 썬 실파, 가늘게 자른 김, 고추냉이를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차갑게 식힌 우동 국물을 부어주면 마우동 완성! 오늘의 요리, 마깍두기와 마우동으로 영양 만점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건강식이죠. 마를 이용한 마깍두기와 마우동을 함께 만들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마깍두기와 마우동을 제가 함께 먹을 생각인데 사실 지금 마가 올라간 우동도 제가 처음 먹거든요. 예.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일단 그 노른자를 이렇게 터뜨리시고요. 예. 고추냉이가 한 군데 몰리면 매우니까 네. 그것도 잘 풀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섞어갖고 이렇게 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 우동은 또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름에 이제 차갑게 해서 드시면 좋고요. 막국물하고 같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마라고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일단 싹 넘어갈 때 이 면발의 탱글탱글함과 그리고 아까 이제 가다랑어포와 다시마 국물 그 함께 만들었던 것들의 그 깊고 진한 향이 싹 입에 퍼지기 때문에 그 냉모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맛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그 달걀 노른자가 또 함께 섞여가지고 넘김에 있어서 더 부드러움을 더해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드럽게 잘 들어가죠. 와, 너무 맛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로 직접 만든 마 깍두기도 제가 한번 양념 있는 쪽으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는 게 간이 잘 배서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금방 이렇게 무치면 또 이 나름대로의 겉절이 같은 느낌으로 정말 신기한데요. 약간 샤베트 깍두기를 먹는 것처럼 마의 식감이 삭삭삭삭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딱딱한 사각사각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각사각이 있어서 혹시 깍두기 드시고 싶은데 아우 나는 치아가 안 좋아서 씹는 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마로 담그신 깍두기를 드시면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에도 좋고 마 자체가 이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드려도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정말 마를 이용해서 약간 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맛이 좀 제대로 나올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오늘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요리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든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은 저와 우리 셰프님이 함께 요리를 해보는 날인데 어떻게 좀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특기가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게 특기니까 금방 맛있게 따라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태규 씨랍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한 입만 먹어도 힘이 불끈 솟는 달짝지근한 소고기 스키야키. 기대 많이 해주세요.